반갑습니다. 정책자금 머니메이트 대표 배성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책자금 컨설팅 의뢰를 해주고 계신데요. 컨설팅을 요청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에선 정책자금 머니메이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상담 신청을 하시겠죠? 예, 구글 폼으로 만든 상담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회사명이랑 대표자 성함 그리고 연락처 등등 기본적인 것들을 작성해주시면 바로 신청이 되고요.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이 먼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전화드려야겠지만 일이 바빠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전화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이 되면 저희 직원이 추가적으로 대표님한테 이것저것 또 물어볼 거예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매출, 뭐 기존에 받은 개인 대출이나 정책자금, 신용점수, 뭐 필요한 금액, 그리고 뭐 통화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그 통화한 내용을 저한테 넘겨요.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저는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고 이번엔 제가 전화를 드려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봤을 때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금리는 어느 정도가 될지, 기간 얼마나 걸릴지, 이러한 것들을 두 번째 통화에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재무제표랑 부가세 증명원 등을 봐야 할 수도 있고요. 매출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제가 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각 회사마다 현재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에 대한 내용들, 뭐 계약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통화하면서 또 전화 통화로 다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에 동의하셔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는 글로사인이라는 전자서명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게 돼요. 대표님의 카카오톡으로 계약서가 갈 거고요. 카톡 링크를 클릭해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시고 저에게 입금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계약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무를 진행해야겠죠. 맨 먼저 저랑 저희 직원들, 실무자들이겠죠. 예, 그 실무자들과 대표님이 같이 있는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통은 그 단톡방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땐 전화도 드리겠지만 최대한 단톡방을 이용하는 이유는 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메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피드백이 좀 어려워요. 모든 팀원이 진행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모든 내용을 또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통은 단톡방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디테일한 서류들을 요구할 거고요. 정책자금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그 사이트에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뭐 자금을 접수하려면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요. 작성은 저희가 해드리지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관을 방문한다면 방문 스케줄을 잡아드리기도 하고요.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가야 하는지 예,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자금이면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접수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접수가 완료되면 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대표님이 프레젠테이션은 직접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한 뭐 컨설팅은 당연히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잘 되면 실사라는 게 나와요. 이 사업장이 제대로 된 사업장인지, 정말 일은 하고 있는 건지, 바지사장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관에서 체크를 해야겠죠. 실사 때가 정말 중요한데 실사에서 빠그러지기도 하고 잘만하면 금액을 더 올릴 수 있기도 하거든요. 실사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에 대한 팁이나 컨설팅도 다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실사까지가 잘 마무리가 되면 거의 끝난 겁니다. 어떤 자금은 기관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바로 꽂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자금은 기관에서 보증서라는 걸 발급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되기도 해요. 이렇게 자금이 다 실행이 되면 그때 해당 건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진행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짧게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자금이 통장에 꽂히기까지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하고 또 도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 대표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